여러분 안녕하세요. 광명중국어 제4과 내용을 함께 배워봅시다. 제4과 제목을 함께 보겠습니다. 他是我的汉语老师. 汉语가 뭡니까? 네, 저희들 지금 배우고 있는 중국어를 한语라고 합니다. 그럼 중국어 선생님, 他是我的汉语老师. 그녀는 나의 중국어 선생님입니다. 그러면 단어를 함께 보겠습니다. 네, 나오는 단어를 봅시다. 자, 첫 번째 단어를 타, 그녀. 네, 타, 그녀. 남자란 그 사람도 타입니다. 타. 네. 자, 그러면 봅시다. 여기 단어를 타. 네, 타. 남자. 여자란, 여기는 여자란 타, 네. 남자란 타는, 네. 비슷한데 앞에 조금 다릅니다. 타. 또, 누구의, 타더, 그의, 나, 어느. 그래서 어느 나라 사람 할때 우리가 뭐라 했어요? 나国人. 你是 나国人. 我是中国人. 我是美国人. 이렇게 배웠죠? 참고해서. 너는, 你呢? 네, 我是中国人,你呢? 그럼 당신은요? 네, 자 다음 타, 떠, 나, 너, 네, 그러면 이쪽에 단어를 함께 보겠습니다. 네, 谁,谁. 자, 이 단어는 또 다른 발음이 있어요. 이 단어 발음 중에서 또 어떤 발음이 있는가 하면, 네, A 발음 내도 됩니다. 谁,谁,谁 다 됩니다. 他是谁? 그녀는 누구십니까? 他是谁? 다 한语, 중국어 한语. 国 어느 나라? 他 남자 타이네요. 네, 한语. 他是谁? 他是我的汉语老师. 그녀는 나의 중국어 선생님입니다. 네, 谁? 谁? 한语, 한语. 国, 国. 他. 타, 네, 단어를, 네, 한번 봤습니다. 자, 그러면 또 다른 단어를 함께 같이 봅시다. 네, 자, 밑에, 동学, 동, 같단 뜻입니다. 学, 공부예요. 같이 공부하는 친구, 그래, 학우입니다. 동学. 그러면, 他是谁? 他是我的同学. 그녀는 나의 학우임. 她是我的同学. 자, 옆에 보면, 옆에 단어, 네, 朋友, 친구. 她是谁? 她是我的朋友. 되죠? 또이 나라를 말할 수 있습니다. 나라. 她是我的中国朋友. 她是我的美国朋友. 또, 她是我的, 좋다란 단어 우리가 배웠죠? 好, 네, 他是我的好朋友 됩니다. 他是我的好朋友. 자, 그러면 단어를 또 보겠습니다. 방금 여기 나온 단어, 他, 네, 한语, 国, 나, 동学, 朋友. 자, 그러면 봅시다. 他, 네, 단어를 하면 他们, 그녀들, 他们是中国人. 他们是中国人. 그녀들은 중국 사람입니다. 남자 타 봅시다. 타. 마찬가지로 他们. 남녀가 섞을 때는 똑같이 이 남자 타를 사용합니다. 네. 他们是美国人. 그들은 미국 사람입니다. 好, 下面 한语. 중국어 한语. 한语. 다음 한语老师. 한语老师. 무슨 선생님? 중국어 선생님. 네. 자, 그러면 누구가 중국어 선생님입니까? 자, 리외. 그렇죠? 리외是 한语老师. 리외是 한语老师吗? 리외是 한语老师. 네, 한语老师 무슨 선생님? 중국어 선생님. 我是 한语老师吗? 네, 맞아요. 我是 한语老师. 제가 뭘 가르치고 있죠? 한语. 아. 国. 네, 国. 네, 뭐가 있습니까? 중국, 美国, 한국은 한국, 아, 국.
자, 어느 나. 그러면 나고 어느 나라. 네. 어느 나라 하니까 당신은 어느 나라 사람입니까? 네, 맞아요. 你是哪国人?你是哪国人?답, 我是中国人,我是韩国人,我是美国人.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So, 哪国人은 그 나라 국적을 물어보는 거죠. 你是哪国人? 好的. 나, 接下来, 同学. 동시에도 뭐라 했습니까? 같은 공부를 하는 친구, 그렇죠? 동시하고. 그래서 우리는 하고입니다. 我们是同学.我们是同学. 자, 마지막 단어 뭡니까? 朋友, 친구예요. 친구. 중국 朋友, 중국 친구. 네, 또뭐 있습니까? 네. 뭐가 있어요? 美国 朋友. 또 뭐라 했죠? 좋은 친구, 好朋友. 네, 好朋友 됩니다. 네. 그러면 단어를 한몇개 봤습니다. 자, 여기는 그림이 있고요. 네, 다양한 그림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글자를 보겠습니다. 타, 동시에 하고, 동시에, 朋友, 한미老师, 중국 선생님, 한语老师, 누구? 중국 朋友, 중국 친구, 중국 朋友. 자, 그림을 보게 되면 뭐 비슷한 분들 꽤 많아요. 자, 봅시다. 타, 삐. 삐. 이분이 남자네요. 삐. 타, 여자. 타, 이분도 타 되네요. 동시에 왔더니, 같이 공부하는 친구들. 여기 있습니다. 他们是同学. 그들은 하고입니다. 他们是同学.他们学习汉语. 중국어를 공부하고 있네요. 他们学习汉语. 하다. 朋友, 누가 친구 같아요? 네, 보면 A도 친구 같죠? 그렇죠? 他们是朋友. 이거 봤더니 또 F도 朋友 같아요. 他们是朋友. 汉语老师. 여기에는 D가 뭘 가르치고 있네요. 我是 뭐라고 썼습니다. 他是汉语老师.他是汉语老师. 中国朋友. 여기에 생김새를 봤더니 누가 제일 중국 朋友 같네요. 네, 봤더니 A가 중국 朋友. 他们是中国朋友.很好. 자, 그러면 제 사과에서 나오는 어법을 같이 보겠습니다. 자, 여기에 谁 누구? 谁. 자, 그러면 문장을 봅시다. 네. 谁是李月? 누구는 누구가 李月입니까? 谁是李月? 답. 他是李月. 그녀가 李月입니다. 되죠? 또 거꾸로 他是谁? 그녀는 누구입니까? 谁가 뒤에 갔습니다. 他是我的汉语老师. 되죠? 그녀는 저희 중국어 선생님입니다. 可以. 他是谁? 他是我的美国朋友. 그래서 谁는 앞에다 놓을 수도 있고요. 뒤에다 놓을 수도 있고 누구란 단어를 했을 때 문장에 어디나 넣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他是谁的朋友?他是谁的朋友?他是谁的朋友?네, 문장을 보세요. 이렇게 他是谁 할 때는 그 남자는 누구냐? 근데 좀더 이어서 他是谁的朋友? 그 사람은 누구의 친구입니까? 그럼 他是我的朋友 이렇게 할수 있죠? 他是我的朋友. 자, 됩니다. 다음. 네. 他是谁? 老师. 他是老师. 네, 좋습니다. 이쪽 봅시다. 他是谁? 他是老师. 他们 두니까 他们是谁? 他们是谁? 他们是 학생, 学生. 他们是学生. 네, 좋습니다. 他是老师, 他们是学生. 네, 또 나왔네요. 김수연. 네, 뭐랬죠? 金秀贤, 演员. 他是谁? 他是谁? 他是金秀贤. 他是金秀贤. 그러면 他是谁? 네, 他是谁? 他是
全智贤。 자, 他们是哪国人? 哪国 어느 나라? 他们是哪国人? 네, 맞습니다. 他们是韩国人。很好啊。 자, 그러면 다음 문장을 보겠습니다. 자, 여기에 자, 여기 보면 중국어의 앞에 명사 앞에 보통 양사가 붙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수 책에 대하는 양사는 本 그다음 사람 양사 个 그래서 一本书 책 한 권 一本书 한 사람 一个人 근데 어느 책 哪本书 어느 책 哪本书 어느 사람 哪个人 哪个人 예를 들어서 나 个人是哪个人是李月 되죠? 哪个人是李月 누구가 李月입니까? 哪个人是李月 그러면 那个人 저기 있는 사람 那个人是李月 그래서 어느 사람이 李月입니까? 어느 책이 중국 사전입니까? 哪本书是词典 이렇게 물어볼 수 있죠? 그러면 네. 여기에 문장 나옵니다. 당신은 어느 나라 사람입니까? 你是哪国人? 哪个人 할 때는 어느 사람? 哪国人 하면 뭡니까? 어느 나라 사람. 네. 명사 오는 거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자, 여기 보면 네. 여기 그림이 나오는데 그냥 여기에서 저희들 선택을 하나를 해서 네, 보겠습니다. 아까 나온 그림에서 他们是谁?他们是朋友。那么好几个。哪个是李月?哪个是李月? 어느 사람이 李月예요? 哪个人是李月? 그는 가상, 세 번째 사람. 他是李月. 이렇게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럼 다음 문장. 네. 자, 또란 것은 누구의 소유란 뜻입니다. 더 예문 봅시다. 李月是我的老师. 李月是我的老师. 李月는 나의 선생님. 这是我的书. 이것은 나의 책입니다. 아, 这是我的书. 그럼 우리가 이거를 뭘로 고칠 수 있어요? 누구의 맞습니다. 谁的. 李月是谁的老师? 这是谁的书? 이렇게 물어볼 수가 있습니다. 네. 자, 他不是我同学, 他是我朋友. 아, 他不是我同学, 他是我朋友. 어떤 때는 이렇게 문장에서 또를 생략할 때도 있습니다. 他不是我的同学, 他是我的朋友인데 또를 생략해서 굉장히 관계가 밀접하다. 이런 의미도 담겨져 있습니다. 네, 특별히 가족끼리, 我爸爸, 我妈妈, 我哥哥,我妹妹,我姐姐,我弟弟 할 때는 的를 보통 생략을 합니다. 네. 자, 그러면 똑같이 이 그림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서 네, 문장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他是谁?他是谁?他是我的汉语老师.他是我的汉语老师. 爸爸, 아버지죠? 他是谁? 他是我的爸爸. 아, 他是我的爸爸. 同学하고, 他们是谁? 他们是谁? 他们是我的同学하고. 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네. 자, 여기에 보면, 词典, 사전. 这是 누구의 사전입니까? 这是谁的词典? 这是谁的词典? 나의 사전입니다. 这是我的词典. 아, 这是我的词典. 네,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또 다른 문장을 보겠습니다. 뭐뭐뭐너 이건 어떻게 활용하는가? 我不是老师,我是学生,你呢? 한국말도 있죠? 나는 선생님이 아니라 학생입니다. 당신은요? 그러면 당신 신분은 무엇입니까? 我他叫李月他呢
그녀는 리위에라고 부릅니다. 그럼 그는 타너 뭘 물은 거죠? 타지오 뭡니까? 什么名字? 네, 앞에 답하고 똑같습니다. 타지오 리위에, 그녀는 리위에라고 부르니까 이 사람은 뭐 이름이 무엇이라고 부릅니까? 我不是老师，我是学生. 나의 신분이죠. 你呢? 그럼 我是老师. 아, 이렇게 대답하면 됩니다. 네,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我不是老师，我是学生。他叫李月，他呢？ 네, 좋습니다. 아, 我是美国人，你呢？ 그러면 이거는 무슨 질문하고 똑같아요? 你是 네, 어느 나라 사람? 나고人. 你是哪国人? 어느 나라 사람입니까? 아, 我是中国人. 아, 我是韩国人.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한번 번역을 보겠습니다. 나는 중국 사람입니다. 너는? 그럼 어떻게 하면 되죠? 我. 네, 맞습니다. 我是 뭐예요? 中国人. 그렇죠? 我是中国人. 다음, 니나? 네, 니나? 我是中国人, 니나? 다음, 나는 학생입니다. 너는? 我是学生, 니나? 네, 学生. 단어만 쓸게요. 我是学生, 뒤는 같습니다. 니나? 그는 선생님입니다. 선생님. 그녀는? 她是 뭐예요? 네, 老师. 그녀는 타너. 네, 타너. 그럼 직업이 무엇인지. 다음, 우리 아빠는 운전기사입니다. 너희 아빠는 운전기사는 스지라고 얘기합니다. 我爸爸是司机. 你爸爸呢? 아, 你爸爸呢? 爸爸 어떻게 쓰니까? 네, 爸爸. 爸爸, 我爸爸是司机, 你爸爸呢? 우리 엄마는 중국 사람입니다. 너희 엄마는? 그럼 我妈妈, 妈妈 어떻게 씁니까? 네, 妈妈. 여자, 마. 我妈妈是中国人, 我妈妈是中国人. 你妈妈呢? 네, 你妈妈呢? 이 질문 바로 你妈妈是哪国人? 같죠? 你妈妈是哪国人? 네. 자, 다음. 자, 谁로, 네, 이 단어로 문장을 만들어 봐야겠습니다. 자, 첫 번째, 谁? 제일 간단하죠? 李月是谁? 他是谁? 그녀는 누구입니까? 나, 어느, 你是哪国人? 你是哪国人? 또, 这是我的, 뭡니까? 사전, 한유 词典. 너, 我是中国人,你呢? 我是中国人,你呢? 먼저 자기 상황 얘기하고 너는 이렇게 하면 됩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 문장을 봅시다. 자, 他是谁? 他是谁? 누구 같아요? 네, 뭘 가르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분이, 검은색 이분분이, 이분이 뭘까요? 他是我的汉语老师. 他叫李月啊，他是谁？ 그는 누구예요? 他是我的汉语老师， 중국어 선생님. 他叫李月， 이름이 뭐랬습니까? 李一월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똑같은 질문. 他是谁？ 他是我的汉语老师， 他叫李月， 좋습니다. 자, 다음. 你是哪国人？ 你是哪国人？ 남자한테 물었습니다. 我是美国人, 你呢? 我是美国人, 你呢? 나는 미국 사람입니다. 너는? 아마 이분은 我是 뭐 자기 나라 말하겠죠? 자기 나라의 사람. 我是中国人. 아, 我是中国人. 어느 나라 사람? 어느 나라 사람? 你是哪国人? 자, 다시 한번 연습해 보겠습니다. 你是哪国人? 我是美国人. 你呢? 我是中国人. 좋습니다. 자, 다음. 네. 마찬가지. 他是谁?
타시쉐. 세 분이 봤더니 서로 같이 친구 아니면 하고죠. 자, 하고 동쉐. 타시쉐. 타시워 동쉐. 타시쉐. 타시워 동쉐. 타나? 그럼 옆에 있는 분은 타시니 동쉐마? 그녀도 당신 친구예요? 타시니 동쉐마? 네. 타부시워 동쉐. 타시워 朋友. 朋友가 뭡니까? 친구입니다. 타시워 朋友.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타시쉐? 타시워 동쉐. 타나? 타시니 동쉐마? 타부시워 동쉐. 타시워 朋友. 동쉐하고 朋友 친구입니다. 네. 자, 그러면 문장을 같이 봅시다. 네. 자, 여기에서 첫 번째. 你是哪国人? 답해 주세요. 你是哪国人? 네, 한국 사람이다. 我是韩国人. 중국 사람이다. 我是中国人. 미국 사람이다. 我是美国人. 你叫什么名字? 你叫什么名字? 我叫 선생님은 我叫全春花. 你呢? 이름 무엇이에요? 자, 你的汉语老师是哪国人? 무슨 뜻일까요? 你的汉语老师, 중국어 선생님, 是哪国人? 중국어 선생님 어느 나라 사람입니까? 我的汉语老师是. 여기까지 똑같겠어요? 我的汉语老师是. 어느 나라 사람이에요? 中国人. 그렇죠? 中国人. 네. 你的汉语老师叫什么名字? 你的汉语老师叫什么名字? 네. 여러분, 중국어 선생님 여러 명 있죠? 네. 你的汉语老师叫什么名字? 루징 선생님 있죠? 네. 我的汉语老师叫卢静. 자, 그럼 지금 제가 가르치고 있으니까 我的汉语老师叫全春花.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자, 你的中国朋友是谁? 中国朋友, 중국 친구, 是谁? 중국 친구 누구입니까? 그러면 우리가 배운, 네, 예를 들어서 리외란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럼 뭐라고 할 수 있습니까? 我的中国朋友是李月. 나의 중국 친구는 李月입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 문장을 한번 같이 봅시다. 她是李娜.她是李娜. 어느 나라 사람이에요? 네, 她是中国人. 中国人. 그렇죠? 中国人. 넘어갔네요. 她是中国人. 다음, 她叫玛丽. 她叫玛丽. 她不是 어느 나라 사람 아닙니까? 네, 她不是 어느 나라 사람? 中国人. 她不是中国人 보다는 여기에서는 친구나 하고를 얘기할 것 같아요. 그래서 네, 다시 해볼게요. 她不是我 동学. 되죠? 동学. 하고 동学. 그럼 她是我 친구다. 朋友 됩니다. 네, 다시 읽어봅시다. 她叫玛丽. 她不是我同学. 她是我朋友. 她是我朋友. 좋습니다. 네. 다시 올라갑시다. 네. 네. 방금 이 문장. 她叫大卫. 她叫大卫. 她是我们的. 네, 뭡니까? 하고 될 수도 있죠. 그래서 她是我们的 하고라고 칩시다. 她是我们的. 네. 하고는 동学입니다. 동学. 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사과에서는 네, 우리가 여러 개 어법을 배웠습니다. 예를 들어서 我是中国人, 你呢? 你呢? 이런 문장. 그래서 그리고 또 他是我的朋友. 他是我的 뭐, 这是我的词典. 근데 가끔 的를 생략할 때도 있죠. 我朋友,我同学 이렇게. 그래서 사과 내용을 여러분들이 잘 숙지를 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이 수업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